IoT나 홈 AI 기술을 보다 보면 항상 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삼성에서, 세탁기, 건조기는 LG에서, TV는 여타 기업 것들을 사다 보면 여러 은행을 거래하듯이 회사별 어플을 깔고 각각 설정을 해줘야 한다는 귀찮은 점이 생긴다는 건데요. 그 이유에 선지 최근 들어서 대기업들이 다양한 개발 정보들을 공개하고 프로세스를 통합하면서 가전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세 줄 요약과 쇼츠에 절여진 현대인들이 수천 줄이 넘어가는 복잡한 코드 덩어리를 분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전 프로젝트들을 통해 각기 다른 회사의 제품들을 개조하여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새로운 길을 뚫어왔고 이제 이 가전제품들을 AI로 묶어보려 합니다. 건조기 영상을 시작으로 에어컨, 침입 감지까지 이어진 IoT 영상을 통해 빌드업된 나만의 홈비서 혹은 내 아내인 프로젝트 지금 시동합니다. 일단 가전들을 나열해볼까요? 당근 사기 영상에 나왔던 소형 건조기, 에어컨 개조편의 벽걸이 에어컨과 물컨편의 침입 감지 모듈, 여기서 더 추가하여 원래 사용 중이던 LG의 제습기와 중소기업의 가습기, 추가로 냉장고까지 한번 묶어볼 겁니다. 구상은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전제품을 켜고 끄는 것은 물론 집안의 상태 같은 정보를 받아보고 이 일련의 과정을 딱딱한 스위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AI와의 자연어를 통한 대화로 연결해보자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쁘장한 간판과 목소리까지 입히면 완벽하겠죠? 그렇다면 먼저 다양한 가전을 손 안 대고 켜고 끌 수 있도록 인터넷에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전 영상들을 통해 보여드렸듯 회로에서 신호를 추출하거나 스위칭 소자를 달아 이를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가습기를 예로써 다시 보여드리자면 먼저 전체적으로 분해해서 회로의 흐름을 파악하고 해당 가전을 켜는 스위치 부분을 릴레이로 우회하게 개조해서 수동 혹은 전기 신호로도 켜고 끌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스위치가 꺼져 있어도 외부 신호를 통해 손 안 대고 가습기를 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회로를 분석하면서 5V 핀을 찾아 연장하여 인터넷과 연결할 보드와 연결해주면 다이소 최저가 가습기라도 IoT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 질문이요. 이전 영상들과 다르게 전원부를 개조했는데 이러면 꺼진 상태에서 어떻게 신호를 전달받나요? 그렇네요. 정작 신호를 받아야 할 친구가 꺼져 있다면 서버에서 아무리 신호를 보내봤자 헛수고겠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프 상태일 시 보조 배터리로 신호를 송수신하고 한번 켜지면 회로에서 5V를 끌어와 충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시동 회로 같은 배터리 시스템을 구성해 주었습니다. 이를 테스트해보면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외부 신호를 줬을 때 잘 켜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사실상 스마트 콘센트를 제품 안에 설치하는 개조라 교류, 직류, 저항값 등 고려할 요소가 많지만 뭐 쇼트 없이 작동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저런 처리를 해주고 뚜껑을 닫을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해주면 가습기 기준은 끝이 나게 됩니다. 다른 가전 개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들에 각각 담겨 있으니 상세가 궁금하시다면 IoT 재생 목록의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희생양부터 보시죠. 아주 평범한 스마트 기능이 있는 LG의 제습기인데요. 이미 와이파이를 통해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이기에 따로 뜯어서 개조해줄 건 없고 대신 이 친구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건드려줘야 합니다. API라고 LG가 지정한 형식에 따라서 기기 정보와 고유 코드 등을 그냥 기존의 시스템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우회 통로를 만들 겁니다. 대신 이걸 공식 어플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원하는 정보만 제가 원하는 형식으로 받을 수 있으니 이걸 활용하기 쉽게 다듬어주고 간단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꾸며주어 인터넷에 연결된 제습기의 정보를 요청하니 현재 작동 모드, 온수도 정보, 켜짐, 꺼짐 상태 등의 기기가 담긴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를 받는 코드 말고 주는 코드를 조금 손봐서 임시로 온오프 신호도 줘본다면 이렇게 켜고 끄는 신호도 정상적으로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혹은 API가 공개된 다른 IoT 가전들도 묶을 수 있을 테니 추후 구매할 가전이 IoT를 지원하면 API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고 IoT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개조해버리면 되니 모든 가전을 하나로 묶을 준비가 끝나게 되죠. 지금까지 영상들을 보면 마치 가전에서 휴대폰으로 바로 정보를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전, 서버, 스마트폰의 단계를 압축한 것으로 중간에 신호를 다시 뿌려주는 서버의 존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번 영상에서 마크 서버를 만들었잖아요. 이 서버를 한번 활용해 볼 겁니다. 만들어야 될 거는 MQTT 브로커 서버. 가전에 개조해둔 보드를 통해 정보를 받고 이를 다시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는 중계 지점의 역할을 해줄 친구를 만들어 볼 겁니다. 모스키토라고 불리는 오픈소스인데 이 모기 녀석을 제 서버에 설치해주고 개조한 가전들의 코드를 제 서버로 바꿔서 한번 가전들의 신호를 받아 봅시다. 이제 이걸 스마트폰에 테스트 어플로도 정보가 잘 전달되는지 확인해주면 아직 야무진 정도는 아니니 볼만하죠? 그런데 가전에서부터 서버를 거쳐 폰까지 정보가 잘 전달되고 원격으로 가전을 켜고 끄는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이런 체계는 그냥 스마트 스위치지 홈 비서라고 부르기는 아쉽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본 게 있었으니 바로 이 스위치가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거였죠.
단순한 스위치 딸깍질에서 벗어나 성격을 가지고 내가 준 정보들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답을 내어준다는 상상.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그죠? 챗GPT로 익숙한 LLM, 생성형 AI를 활용해볼 겁니다. 이용료 쌀먹을 위해 로컬 LLM을 서버에 깔아볼 건데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메타의 GPT인 라마를 한번 깔아볼 겁니다. 무료인데다가 저 스펙의 서버에도 어울리는 소형 모델을 지원하는 우리 귀여운 라마를 모기와 함께 조그마한 상자 안에 가둬두고 서로 잘 합의하길 바라며 라마를 서버에 세팅해줬더니 메모리가 부족하다네요. 물론 양자화된 더 작은 모델을 세팅하면 제 미니 PC에서도 대충 돌아가겠지만 이왕 만들어볼 거 한국어도 지원하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메인 PC로 가져와 처음부터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뭔 놈의 시작부터 오류가... 일단 기본 명령어가 지원되지 않아 미루고 미뤄왔던 윈도우즈 11 업데이트를 조져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메모리가 레거시라 안 된다니, 보안 부팅이라느니, 바이오스를 수십 번 들락거리며 제 컴퓨터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 그래픽 정보를 확인해서 구닥 깔고 개발 환경 거쳐주고 올라마라는 UI를 통해 가볍게 텍스트로 한번 질문을 던져줘 보았습니다. 오펜무라고 치니까 오피스 무섭네. 아주 잘 종작하는군요. 이제 이걸 버튜버 다이스키 사과장이 알려주신 기터브 프로젝트와 엮으면 형태가 없던 원격 스위치가 움직이는 간판과 목소리를 가지게 될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을 중간 정리해보자면 유저와 AI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세팅되었고 저희가 특별한 신호를 서버해주면 이 신호가 가전으로 다시 전송되어 가전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것은 AI가 저 특별한 신호를 줄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겠죠. 처음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호기롭게 시작했습니다. GPT, 클라우드, 제미나이는 수도 없이 다뤄왔고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대부분 읽을 수 있으니 남이 만든 AI 모델이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구조를 읽고 엔드포인트를 뚫어서 가전과 AI를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위 프로젝트를 기획하던 중에 코딩 애플님의 버추얼 와이프 영상이 딱 뜨더군요. 성인 ADHD를 황불케 하는 제 망상력은 2.5D 모델링과 제 프로젝트를 융합시킬 잔머리 회로를 풀로 두드리기 시작했고 필요한 사전 지식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코드라고 불리는 연옥으로 머리부터 다이빙을 박아버린 거죠. 수십 개에 달하는 참조 문서들과 각기 다른 언어로 짜인 복합 프로젝트,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수많은 함수와 변수들. 일단 한국어 로컬 모델과 페르소나 주입을 통해 자기소개와 일반적인 한국어 대화까지는 할 수 있게 된 상황이었지만 AI가 가전을 켜기 위해서는 대화에서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명령으로 바꿔서 서버와 통신을 해야 됐었는데요. 프로그램을 신명나게 가지고 놀아봐도 저 의도 파악에 해당하는 부분이 눈에 띄지를 않았던 겁니다. 계속된 실패에 머리는 어지러웠지만 취약점 하나만 찾아내면 어떻게든 뚫어낼 수 있으리라 믿고 함수를 지워보고 바꿔보고 기능도 추가해보고 각 부분을 분리해서 따로 테스트를 해보며 어떻게든 이 시스템을 이해해보려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진전도 없이 첫 테스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유튜브는 새로운 영상이 없으니 가차없이 저에게 정체 판결을 내려버리더군요. 마땅한 수익도 없이 프로젝트를 성공해야 한다는 제 자신의 압박을 견디며 대가리를 박다 보니 이런 의문까지 들어버렸습니다. 아, 어차피 기능은 하는데 그냥 주작 칠까? 하드코딩으로 기능 자체는 구현할 수 있다 보니 악마의 속삭임까지 들려오는 상황. 멘탈적으로도 데미지가 쌓이기 시작하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휴식 기간을 살짝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한번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AI와의 대화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전을 제어하는 것. 이미 완성된 LLM의 사고 패턴을 분석하고 그 중간에 엔드포인트를 추출해내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초심을 찾은 후 한 달 전 테스트가 성공했던 그 상태로 모든 프로그램을 되돌리고 프로그램을 새롭게 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지금까지 간과했던 이 프로그램만의 특징을 찾아내게 되죠. 이 프로그램은 다른 대화형 LLM들과 다르게 대화에 smirk, joy 같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랜덤성이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겠지만 이를 뜯어보니 2D 모델링의 동작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있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굳이 사고 과정의 중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나? 이미 프롬프트와 캐릭터 설정을 통해 어떠한 가전을 켜달라 혹은 꺼달라를 주문했을 때 해당 가전을 켜준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상황.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통해 해당 사고를 검증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가습기 좀 켜줄래? 의 대답으로 그래 가습기를 켜줄게 를 출력했을 때 가습기와 켠다 라는 키워드를 검사해서 이를 다시 명령으로 치환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에러는 있겠지만 AI가 내린 판단을 통해 가전을 켤 수 있겠죠. 거기까지 생각의 흐름이 이어지자 감정 태그가 외부로 드러난 취약점이라고 판단,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성을 잡고 보니 허공에하는 헛손질 같던 코드 분석도 점점 갈피를 잡아갔고 새로운 감정 태그와 통신형 엔드포인트를 만들어내며 결국 그 결실을 피워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가습기 좀 켜줄래? 이야! 떴다! 이제 이걸 휴대폰으로도 접속할 수 있게 로컬 네트워크를 열어주고 각 서버를 켜준다면 디지털 AI 홈비서 완성입니다. 제습기 좀 켜줄래?
제습기를 켜줄게. 겨울이라 너무 건조하다. 거스 제습기를 꺼줄래? 알았어. 꺼줄게. 대신 가습기를 틀어줄래? 알았어. 켜줄게. 냉장고에 등갈비가 있는데 이걸 활용한 요리를 하나 추천해줄래? 알았어. 추천해줄게. 오늘은 등갈비 스테이크를 추천해. 등갈비를 오븐에 넣고 약간의 소. 요리는 누가 해? 당연히 제가 해야죠 뭐. 별 수 있나요? 하여튼 이렇게 조금의 노동만 들여준다면 귀여운 와이프와 함께 야무진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되죠. 이번엔 대화만으로 가전을 제어하는 AI 홈 비서이자 디지털 와이프를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프로젝트는 완성이라고 부르긴 어렵겠더군요. 가전을 켜고 끄는 것, 간단한 메뉴 추천 정도는 가능하지만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던 외부 정보를 받아오거나 인터넷을 검색해 내용을 요약해주는 기능까지는 구현하지 못했으니 기획만 놓고 보면 실패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신 확실하게 얻은 게 있었으니 LLM이 어떻게 문장을 도출해내는지, 페르소나와 프롬프트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기억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만들고 싶은 AI가 무엇인지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AI 프로젝트에서는 이번에 얻은 기반 위에 불필요한 욕심은 덜어내고 필요한 구조만을 남겨서 제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엔 실패였지만 다음은 리벤지 매치입니다. 다음 영상은 요청해주신 분들이 조금 계셔서 주문한 부품들을 기다리며 라즈베리파이 마크 서버의 풀 튜토리얼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SD카드에 라즈비안 OS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적화 그리고 모드 서버를 구성하는 것까지 제가 겪은 모든 문제와 그 해결법의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진리였습니다. 알겠어. 한국어로 말해줄게. 야호! 이제 시작해볼게. 뭐야, 옆에서 들려. 이게 정탱 거지.